곳마다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짐 싸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러쉬에서 구매한 프린세스 피치 바디 스프레이인데 이게 러쉬랑 마리오 브로스? 아무튼 이거랑 콜라보해가지고 나온 향이거든요. 다른 제품군도 있으면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냥 딱 바디 스프레이 타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향은 뭔가 약간 버블검스럽기도 하고 솜사탕 같기도 하고 그런 향이에요. 추천. 왕추천. 그리고 이거는 세리아에서 구매한 물뿌리개인데 거기 세리아가 약간 100엔샵 같은 데라서 엄청 가격이 다싼 거예요. 다 100엔이었나? 근데 소비세가 조금 붙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색깔이 이것도 좀 있었는데 빨간색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서 소품으로 아주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는데 오소마츠상?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파우치고요. 파우치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이것도 세리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컷 클로스 원단 같은 건데 일본에 이런 원단 종류를 많이 팔더라고요. 뭐뭘 만들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정뭘안 만들면 그냥 어딘가에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일단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원단 자체는 면100% 같아요. 크기는 35 곱하기 30cm. 괜찮죠? 이게 뭔가 빙수집에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물 숫자인데. 그냥 네모나게 생긴 가랜드거든요. 귀여워서 샀어요. 여기에 이렇게 대끈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귀엽지 않을까? 방에? 여름 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신문지로 싸왔는데,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것도 소비세 빼고, 소비세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무튼 100엔 정도였거든요? 진짜 이거 딱 크기도 너무 적당하고, 살짝 무광 같은 거라서, 뭔가 도자기 그런 거겠죠? 식기, 전자레인지에도 넣어도 된대요.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계란말이나 초밥 같은 거 올려 먹으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시락 커터. 이렇게 뭔가 꾸밀 때 도시락에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도시락을 잘 싸진 않지만 언젠간 쌀거 아니에요? 싸겠죠? 그래서 여기 별 모양이랑 별 모양 3개? 하트 모양 3개. 이거 뒤에는 뭐 누르는 건가 봐요. 이렇게 눌러서 빼는 용? 원래 이렇게 생긴 뭔가 커다란 통에 든걸 파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제가 못 찾고, 아무튼 이걸 샀거든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 오차즈케 만들 때 이거 넣고, 물 붓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밥이랑 같은 거. 이게 무슨 소보루 머시깽이 맛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 맛. 이거는 저번에 먹었을 때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저번에 먹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도시락 용품인데 제 생각에는 이 눈코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아. 이거 같다. 이 뒤에 있는 뭔가 어묵 같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있나 봐요. 눈코입인 줄 알고 샀네. 이것도 방금 거랑 비슷한 건데 폼폼프리. 요거는 키티. 요것도 키티. 이거는 꽃 모양.
이 호빵맨이랑 이 후리카케 같은 거 같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만졌을 때 느낌이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밥이랑 같은 거. 이거는, 이건 피쉬칩스 이 별모양. 요거는 뭔가 튀김 거 같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그냥 꾸미는 용도로도 쓰고, 막 새우튀김 위에도 막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 푸딩을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건데, 이게 빨간 맛이랑 주황색 맛이 있는데, 어디선가 제가 봤을 때 주황색 맛이 더 맛있다 그랬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삼각김밥 보관함? 삼각김밥은 아니고, 오니기리 보관용 실리콘 통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고도 먹을 수 있게 뭔가. 그리고 이거는 불닭볶음면, 일본에서 나온 거. 그, 우리나라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비슷한 무드로 만들었나 봐요. 이게 후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원래 불닭은 못 먹거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일본인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좀덜 맵다는 걸본것 같아가지고, 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세 개를 사와봤어요. 이거는 산리오 오니기리 같거든요? 오니기리 비닐? 우리나라 그 삼각김밥 만드는 키트처럼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뒤에 그림 보니까 그냥 오니기리 만들고 그거 싸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탕 같은데, 이게 낱개 포장돼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 통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건또안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도 편지지가 많은데, 더 사긴 좀 그런가 싶긴 했는데, 귀여워서 일단 샀어요. 하나만. 이거는 카메라 케이스인데, 디카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앞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배터리 같은 거 넣으면 될것 같고, 안에는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그 안민짱인가? 그게 우유향 나서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그건 못 찾아서 그래도 뭐 하나는 사야지 하고 산게이 마이멜로디를 샀습니다. 이거는 뭔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맛이겠죠, 뭐. 어떻게 들어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만져봤을 때는 젤리 같거든요? 이건 제가 저번에 포도 맛인가? 샀는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맛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초코 과자 같은데 친구가 이거를 먹어보니까 에어쉘이랑 맛이 비슷하대요. 이거 다이소 가면은 막 묶음으로 과자를 여러 개씩 파는데 그냥 뭔가 매운 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4개 세트인데 사봤어요. 제가 평소에도 휴지를 이렇게 쬐끄만 걸잘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모루카 휴지 저번에도 샀는데 너무 길어서 또 샀어요. 제가 CD 앨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상자? 정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생 화이트란 말이죠. 생 투명? 그래서 보관했을 때도 엄청 깔끔해서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이것도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안에가 그 약간 그 종이 재질 뭔지 알죠? 천 같은 비닐인지 뭔지. 그리고 제가 이것도 5개나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밥 위에다 올려요. 그다음에 그 녹찬 물이나 이런 거를 부어요. 뜨거운 물을. 그러면 이제 아주 간편하게 모차드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옷 색깔이 다른 색도 많았는데 그냥 이게 제일 빈티지하고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미피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걸으니까 휴족 시간 샀는데
이게 원래 세 팩이 들어있는데 두 팩은 제가 가서 쓰고 한 팩이 남아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문구점, 찐 문구점 같은 데서 구매를 했는데 초등학생용 공책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냥 줄노트예요. 제네가 워낙 이런 거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왔어요. 불량식품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 껌 같은 거 두 개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뜯는 카드 같은 거였거든요. 귀여워. 모루카는 이런 스티커를 줍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였냐면 40엔이네요. 400원 정도? 헐. 양키 같은 고양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하루카스 기념품샵에서 산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세트로 엄청 많더라고요. 뒤에는 뭔가 저금통이 될 것처럼 이런 동전, 뭔가 잘라버리고 싶은 이런 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뚜껑이 열리거든요.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캔메이크 제품이거든요. 색깔이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나?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스머지 잘 되는 타입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주디돌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브랜드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그 브랜드인데 일본에는 팔더라고요. 중국의 그런 막 유명 화장품 영상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이 브랜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색을 발색을 해봤는데 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 겸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쉐딩 겸으로 나온 색상 같고 이건 블러셔 겸 나머지는 섀도우 겸 뭐 이것저것. 해리포터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얘는 그래도 잘 아는 애라서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개구리 크기가 손바닥만 한데? 이분 아시나요? 뭔가 교수님 같은 느낌인데? 카드가 진짜 홀로그램이라 너무 원작 반영 잘된 굿즈가 아닌가. 여름용 가디건인데 엄청 달라붙지도 않고 기장도 숏한데 또 엄청 숏하지도 않고 팔도 엄청 길고 그래가지고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가방이거든요.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그전에 본 적이 있는데 르메르인가? 무슨 어떤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었는데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살 생각이. 근데 친구가 이거를 딱 착용을 해봤는데 29,000원 정도 하고 엄청 가볍고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랑 같이 커플로 샀잖아요. 제가 원래 푸딩을 사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 공항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푸딩이랑 막 이것저것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돈도 남았겠다, 사가면 언젠가 먹겠지 하고 샀어요. 처음에는 맛있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생긴 그런 푸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날에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다못 먹어가지고 가져온 야끼소바빵. 로손에서 파는 거. 한 개만 가져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래서 그 전날에 사뒀던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편의점에 먹을 게 엄청 많았다고. 편의점에 당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엔 안 파니까 그래도 좀 사갈까 하고 사왔는데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좀 짧아가지고 전 이것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팔았던 것 같은데. 이 호빵맨은 뭔가 귀여워 보여서 샀고요. 엄청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맛있게 먹어가지고 하나 더 사온 거예요. 칠리 토마토 맛. 토마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뭔가 가서 이런 종류의 면을 안 먹어봐가지고 그냥 컵라면으로라도 사와봤습니다. 제가 가차를 엄청 많이 했는데 가차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까볼까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음료수가 나와요. 대박이죠. 종류는 원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바로바로 스시입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얘를 보세요. 김도 있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발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저희 옛날에 많이 먹었던 그 껌통 기억나시죠? 문구점에서 하나에 200원인가 100원에 팔았던 그거. 이렇게 사과 토끼가 같이 있는 사과 모양이고요. 안에 이 껌이 느껴져요. 이걸 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안에서 그 소리가 납니다. 진짜 귀여운데 제가 왜 하나밖에 안 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도시락 모양 키링입니다. 그 우리가 아는 일본의 그 엄청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 있잖아요. 미쳤다. 진짜 디테일 변태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 왜 하나만 샀지, 나? 여기에 이렇게 젓가락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젓가락을 이 도시락 위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진짜, 어떻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벨입니다. 정류장 벨 같은 걸까요? 제 거는 이런 스톱이라고 돼 있고, 여기를 누르면 미쳤어요, 진짜. 전이두 개가 제일 좋긴 했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이렇게 사진을 꽂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번엔 이게 나왔는데 이번엔 이게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꼽을 수 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귀엽겠죠? 이렇게 남녀 둘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 이거 제방문 앞에 붙여놨거든요. 아빠가 지나갈 때마다 누르는데 아주 귀엽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 간장 물고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이거 그 재질이다. 그 먼지 타는 그 뽀송뽀송한 재질 아세요? 약간 얘 이름이 뭔진 기억은 안 나는데 무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피규어군요. 귀여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럭스토어에서 산게 남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굉장히 잘 먹었던 자가리 코고요. 이거 치즈랑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뭔가 맛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딸기는 별로였고 녹차도 엄청 맛있는데 이 맛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닐라 화이트 맛인데 이거 추천, 왕 추천. 이거는 좀 그냥 그랬는데 얘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스토파인데 이게 배탈 났을 때 먹는 건데 자몽 맛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헤어팩. 전또 머리가 개털이기 때문에 이 피노 헤어팩을 샀습니다.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남들이 사니까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제가 하이볼을 일본에서 못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해 먹어보려고 샀고요. 이것도 의약품인데 이게 오이타산이었나? 이게 캔으로 된게 있고 이렇게 낱개로 몇개 이렇게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근데 꼭몇개 이렇게 표시된 걸로 사세요. 왜냐면 아 물론 자주 먹으실 분은 캔이 더 가성비긴 한데 이게 따로따로 포가 나눠져서 포장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먹기도 좋고 휴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방금 거랑 같은 오이타산인데 이제 이거는 알약형. 이게 맛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화한데 뭔가 한약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무튼 썩 좋은 느낌의 맛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맛이 아니라서 이거는 알약형이니까 맛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이게 얼룩 제거제인데 다이소에서 얼룩 제거제 샀을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더 유명한 거니까 더 나쁘지 않겠죠? 왕유부 라멘 있잖아요. 이거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오구치가글인가? 이렇게 입을 헹구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검게.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제가 저번에 인공눈물을 잔뜩 사긴 했는데 다 렌즈 없이 해야 되는 걸로 사가지고 렌즈 껴도 할수 있는 걸로 샀어요. 이렇게 잔뜩 사봤습니다. 아마 나중에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에서 사용하는 게 나올 거예요. 언젠간 다 쓰겠죠.